월드 선생님의 고민 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월드 선생님. 안녕하세요. 춘천에 사는 박정자 보살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보살님.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스님. 어떤 사연을 전해주셨습니까? 네? 어떤 사연을 전해주셨나요? 네, 제가요. 네. 손주딸이 지난 4월 며칠 날 받았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네. 연기를 했다가 8월 15일 날 날이 잡혔어요. 네. 그래서 결혼식을 아주 잘 치렀어요. 아무 이상 없이. 네. 대전에서 가서. 그런데 아기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아, 네. 이제 올해 32이에요. 이제 새해에. 네. 내년쯤 어느 때가 좋을까 손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아, 이제 보살님은 지금 손녀딸이 결혼을 하셨는데. 네. 아, 코로나 전국에. 네. 너무 힘들게 결혼을 했고. 네. 그런데 코로나 전국에 아이를 갖는 것 자체가 많이 걱정스럽다는 생각이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국이 이래서. 네, 할머니 네. 입장에서는 증손자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시죠? 네. 아, 네. 이 코로나 전국에 모든 부분들이 삶을 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편안하게 호흡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삶이 코로나 네. 때문에 아주 불편함을 겪고 있고 결혼도 네. 미룰 수밖에 없는 현실 또 아이도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부분까지 뒤로 미루기는 그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보살님께서 종순자를 빨리 보고 싶거든 네. 아, 열심히 기도를 하시되 관세음보살 네, 많이 부르셔서 네? 아주 관세음보살을 많이 부르셔가지고 네. 부처님 가피로 네. 증손자를 빨리 보게 해달라고 축원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네, 그래서 하유 스님한테 이렇게 참 건강하고 예쁜 아기를 있게 손주를 보게 해주십사하고선 어떤 기도를 해야 건강하고 예쁜 손주를 볼까 싶어서요. 네,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시면 돼요. 네.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축원 드리고, 네. 부처님 가피를 통해서 증손자를 좀 빨리 보게 해달라고 축원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네.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건강하고 이쁜 증손자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년쯤 아기가 있을까 싶고, 아, 그러고요. 그 시기는 따로 네. 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기도 많이 하시고, 네. 우리 그 손녀 딸에게도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때를 가리지 말고, 그 자연스럽게, 네. 발언을 하고 노력하다 보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래서 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옛날에 그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네. 지구가 멸망을 하더라도 한국 위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듯이 아무리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네. 출산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하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획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네. 맡겨서 출산도 네.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할머니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절에 가시고 증손자 속히 보게 달라고 축원 드리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네, 절에 가서 두르고 네. 집에서도 관세음보살 항상 관세음보살 많이 찾으라고 그러셨죠. 네. 네. 아유,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살님. 건강하시고요. 그저 부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처럼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하고 또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삶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불자님들 거리두기 철저히 하시고 또한 그 철저 않았던 그런 거리두기라든가 방역지침을 우리가 실천했을 때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평상시에 우리 삶을 약속받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개인이 하나하나가 그 스스로의 자유를 너무 강하게 누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양보하고 거리 두기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퇴치해서 모두가 행복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려 봅니다. 전화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 속히 소원 성취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드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여기 고양시에 사는 김순이에요. 아, 예, 보살님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어떤 사연을 전해주셨나요? 제가요. 네. 절에를 안 다니고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절에 몇 번 간 기억이 나고요. 네. 그때 엄마가 그 절들에다가는 침수 뱉는 거 아니라고. 아, 네.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막 이렇게 집안이 풍파가 나면서 네. 장사를 해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몇십 년을 살은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 제일 처음에 그 자꾸만 눈에 뭐가 보이는 것 같고 자꾸만 이렇게 뭐가 어떻게 잘못 보이고 나면 재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네. 교회를 한 10년 다녔어요. 예예. 예. 다녀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없어지지가 않아서 네. 이것저것 다 포기하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날까지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 잠에 잠이 안 와가지고 우연히 그 불교 방송을 본 거예요. 제가 아, 불교 TV를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아 부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네.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네. 네. 책을 보고 싶어도 뭐 다 한문으로 된 거니까 볼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그 텔레비만 보면서 어떤 스님이 네. 그 염주를 돌리면서 간센보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TV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간센보살 이렇게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 답을 간센보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아마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나 보다 하고 기도를 계속 했어요. 지금까지 하다가 얼마 전까지 했는데 네. 지금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네. 3일을 내가 살았다 하면 하루만 좀 몸이 좀 괜찮고 이틀은 계속 아파요. 우울하고 아프고 이렇게 움직이기 싫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그런가.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래 그 관세음보살을 부르실 때에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올 수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럼요. 예, 무념이 무상 무념이 되기 위해서 자꾸 관세음보살을 반복해서 부르시다 보면 네.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한참 머나요? 그거를 때를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거나 언제까지일까라고 하는 걸 걱정하지 마시고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심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 엄마가 그 어팡알이라고 하면서 네. 지하실에다가 그 뱀 항아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외할머니가 무당이 왔는데 받기만 하고 무당은 안 했대요. 네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때에 와서 이제 엄마는 이제 그냥 이상하게 절에는 별로 안 가고 1년에 뭐 한두 번 그냥 가고
수파일 날이나 가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절에서 오셔서 그 어팡아리가 많았었어요, 우리 집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스님이 오셔서 이제 염불 하시고,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부터 스님이 오셔서 염불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 그 쌀, 그거 다 이렇게, 쏟아서 절로 보내고, 메탕알이 되는 거 보내고, 그거 다 깨뜨려서, 저기 쓰레기통에 넣고, 네. 그리고 엄마 이제 가서 이제 장지에 갔다 와서 바로 진진 오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게 지금 그 항아리가, 그 뱀항아리가 무척, 그걸 업항아리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네. 근데 그걸 지하실에 놨는데 내가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네. 무섭고 거기 지하실 갈 수가 없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그 업항아리를 이제 없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믿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게 대단하게 독한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살님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는 네. 관세음 보살 무심으로 자꾸 부르려고 애쓰다 보면 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극복이 되게 돼 있어요. 스님, 내가 이 염주 돌리면서 기도하는데 네. 그 관세음 보살 하기 전에 뭐 또 하는 게 있어요? 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관세음 보살만 하면 네. 돼요? 부처님 세 번 불러가지고 아 예, 부처님 바른 제자 되게 해달라고 축원드리고 기도하세요. 아, 세 번 부르고 네 부처님 세 번 불러서 네 예, 부처님의 바른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원드리고 아. 관세음보살 그때부터 무심으로 자꾸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스님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그 내가 어느 스님이 얘기해서 네.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걸 세 번을 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도 되나요? 아 그래도 되고요. 일단 부처님 세 번 부르라고요. 네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네 보살님. 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말도 못해요. 맨날 네. 울어요. 예, 네, 기도 많이 하시고 부처님 가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신행활동을 하는 부분이 정법에 의해서 신행활동을 하온 가족들도 많이 있지만 대개는 보면은 이렇게 무속에 가까운 신행활동을 해서 그것이 자녀분들에게까지 이렇게 업으로 또한 힘든 어떤 고통으로 일관하는 데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열심히 부처님 정법에 귀의해서 정진하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갖고 갔을 때 그 메디를 끌어주는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 그것까지도 필요한 부분의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같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마음의 청정함을 통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을 길러냈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부처님의 정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삿된 욕심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순간적 이익을 도모하기보다는 바른 길, 바른 마음 바른 행을 통해서 부처님 진리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나와 주변의 가족과 모든 부분의 삶을 안정되고 편안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록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 절이라고 해서 똑같은 절이 아니고 스님이 계시고 스님이 계율을 지키고 그 계율을 바탕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공간을 찾았을 때 진정한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 정법이 있는 도량을 찾아가는 것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정법 귀의 불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2658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불자인데 스님께 궁금한 게 있어 비밀 상담소를 두드립니다.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달마 그림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달마 그림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은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러시군요. 그럼 궁금하신 점 월도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불구, 그러니까 달마도를 소장한 분들도 계시고 부처님의 모습을 소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염주를 소장하는 경우도 있고 불상을 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초발심에는 좋은 마음으로 달마도나 불상이나 뭐 염주나 여러 가지 부분이 불구를 이렇게 소장하는 그런 부분이 경우가 있는데 가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아 내가 이와 같은 중생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삶 환경 속에서 거룩한 부처님의 불상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달마도를 모셨던 분들도 중간에 본인 스스로가 좋아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부담스러워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연 주신 분도 똑같은 부분이 경우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나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할 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어떤 이유로 달마도를 소장하게 됐는지 그냥 달마도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모시는 부분이 아닌 신비의 대상으로 모셨던 사람들 같은 부분은 그 신비의 대상을 또 신비롭게 그 처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신비 대상으로 모셨던 달마도 그것은 절에 갖다 주시든가 아니면 달마도를 신비스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 또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양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달마도를 그냥 예술품으로 생각했다면 예술품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또한 한 가지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마도를 예술품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보를 하거나 내지는 돈을 조금 주고 받고 팔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또한 가까운 절이라든가 또 달마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 달마도를 양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달마도가 너무 많이 구겨지고 너무나 많이 이리 초라해지고 해서 그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는 깨끗한 곳에 가서 태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달마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본인이 그 달마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소장을 했느냐, 또한 지금도 그 달마도가 어떤 마음의 대상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대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신비스러움의 대상, 모심의 대상이 됐을 때는 절이라든가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곳에 가서 양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그냥 예술품이었다고 했을 땐 예술품으로 대해서 누구에게인가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주는 방법도 있는 방법일 수 있고 또한 그렇지 않다면 그 값어치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한낱 그림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태워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깊이 있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야말로 고민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결과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은 미니 법문 붓다로 가는 길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자신의 직업에 성실한 것이 최상의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저 멀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상의 행복이라는 자체는 그야말로 부모님을 잘 섬기시고 처자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자신의 직업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행복을 느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보시를 하고 경건하게 살며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비난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친지와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분이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보다 큰 행복으로 세상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 그리고 때때로 진리를 듣는 것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배만 부르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은 진리에 대해서 그리울 때가 있고 그 말씀 하나에 행복해지는 부분이 경우를 맞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가까이 했을 때 또한 최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와 온순한 말 수행자와 새기는 것이 때로는 그리고 그 수행자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세상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때로 스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스님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도 들었을 때 세상이 평온해지고 행복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듯이 오늘날 아무리 바쁜 시대라고 하더라도 가까운 인근의 절에 스님들 찾아가서 차 한 잔 청하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서 행복을 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 2500년 전에 부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참회와 순결, 거룩한 진리를 관찰하는 것, 그리고 니르바나, 즉 극락을 체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르바나, 즉 열반을 체험한다는 자체의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청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서 마음의 안온함을 얻어보는 것, 그것은 현상의 극락이요 내상의 극락을 체험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행복한 삶의 방법, 현대인들도 꼭 실천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부처님 가르침으로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모두가 행복한 불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 속담 가운데 지혜는 들음으로써 생기고 후회는 말함으로써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바로 말의 소중함인데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얻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과 그 말 속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저 말하기보다는 먼저 들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